안녕하세요. 꿈가시망 농장입니다. 지금 알타리 밭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알타리 밭은 저희하고도 친한 그 친구가 하는 알타리 밭인데, 올해 한 2만 2천평 정도의 알타리 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천평 정도 수확이 끝났고, 한 5천평 정도도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밭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임대를 해놔가지고, 알타리에 초록무를 심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무. 초록무, 이게 초록무거든요. 초록무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게 지금 날씨가 그저께 영하 5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얼었을 거예요. 약간. 약간 얼었는데, 그저께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5톤 차로 뭐한 차가 경매시장으로 올라갔는데, 이 다섯 단을 묶어서 한 박스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한 단 묶는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600원이 들어가요. 600원이 들어가는데, 경매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400원 내지 5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단 묶는데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제반 비용을 다 들어가는 거죠. 운임 인건비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걸다 따지면은 한 6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매가는 400원, 500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올해 좀 대체적으로, 돈좀 벌었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냥, 누구 약 올리냐고, 그냥, 한참, 이 뭐라 그럴까. 제가 물어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그냥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2만 2천평 해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알타리 가격이 그래도, 뭐, 박스당 한 9,000원에서 12,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장철도 끝나가니까, 박스당, 한 2,000원에서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시중에서는 요, 아마, 알타리나 초록무가, 한 단에 한 3,500원에서 5,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소매 가격이죠. 소매 가격이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는데, 이걸 이제 알타리를 심는 사람들은 대개들 많이 심어요. 많이 심어가지고, 뭐, 적게는 한 몇천 평부터 많이는 한 몇만 평까지도 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무들도 많이 해가지고, 박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격이 안 나오면은 그냥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알타리는 1년에 2번 내지 3번까지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2번까지 내지 3번까지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서도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한 번만 맞으면 된다. 1년에 2번 내지 3번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런데 그한번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한번 맞기가.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 밭을 임대료도 줘야 될 거고, 씨앗 가격, 뭐, 또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안 맞으면 이제 미친다는 거죠. 한번안 맞아서 미치고, 두번안 맞아서 미치고, 세 번째는 맞아야 되는데, 세번 중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세 번째도 미쳐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두 손, 두발다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하고, 두 손, 두발다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 이제 한번 맞으면은, 또 한,
한 몇천만 원씩 벌죠. 몇천만 원에 억대까지도 벌어요. 어떤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농사가 우리나라 농사가 이제 토박이에요, 토박. 한번 맞는 거. 경마할 때, 그 마권 할 때, 한번 그 유행을 바라보고 하잖아. 내가 파는 게꼭 한번 1등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파는 건데, 그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올해 배추 가격도 시중에서 팔려면은 뭐 4,000원, 5,000원 하는데, 경매로 나가면은 3개짜리 이제 한 망에 2,000원에서 좋은 게한 5, 6,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3, 4,000원 가요. 3, 4,000원.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요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무도 지금 뭐 폭락에 폭락을 해가지고, 뭐 밭에서 그냥 썩어 나가는 게 비일비재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밭에다 가저장들을 많이 해요. 가저장. 가저장이라면 이제 물을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비닐을 다 퍼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겨울에 가격이 오르면은 갖다 팔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또 겨울이 되면은 저 경상도나 이쪽에서, 또 제주도 쪽에서,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얼지가 않아요. 얼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무들이, 또 제주도 무 아주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지금 가저장 한 무들, 가저장 하느라고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선 인건비 들어가서 뽑잖아요. 무가 크니까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군데다 마 놓는 거. 그리고 그거를 비닐로를 씌워야 되거든요. 비닐로를 씌워서 바람이 안 들어가게 또 흙으로 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 5,000평 정도를 마무리를 하려면은 인건비하고 비닐로 값 하면 그것도 한 100에서 15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시중에 또 이제 겨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면은 그거를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또 인건비에 죽고 운반비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가저장 안 하고 그냥 돈안 들어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게. 근데 어찌 농부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래도 한번 건져 보려고 지금 미련이 남아서 경매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가저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밭 쪽으로 쭉 돌아보니까 무밭을 백자루로 그냥 담아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어디 저장고나 그런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서글픈 현실이죠. 여기 이 밭이 한 3,000평 되는 밭인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2는 수확을 했어요. 3분의 2는 수확을 하고, 지금 3분의 1 정도를 수확을 못했는데, 이제 이거는 어저께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예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질만 내면서. 포기했다고. 이 포기한 초록무 밭입니다. 초록무 밭. 포기한 초록무의 밭에 초록무 상태를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올겨울 어찌 보내냐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 농사는 어찌 지어야 될지 한탄을 하고, 뭐를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 어떤 거 하나 그 녹록한 그러한 작물이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농부들은 그래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에서 밭에 버려지는 알타리 초록무 밭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